이제 장마를 앞두고 있고 폭염까지 좀 견뎌내야 하는 이러한 여름에는 단연 전력 소비량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보여집니다.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발 전력 수요 급증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연결을 했는데 이제는 여름 때문에 전력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하는 이슈. 그래서 전선 관련주, 전력 관련된 종목들이 좀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이러한 포인트에서는 변압기에 대한 집중을 해야 될 때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. 이 변압기는 전기를 옮길 때 저항이나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장치인데요. 발전소에서 송전을 하게 될 때는 전압을 높여야 하고 배전할 때는 전압을 낮춰서 그 사용할 때마다 이 전압을 좀 계속해서 바꿔 사용해야 한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 변압기를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재생에너지의 사용이 늘어났기 때문인데요. 재생에너지는 아무래도 여러 군데 발전소에서 전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 변압기 설치가 많이 필요로 한다라고 합니다. 앞으로도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그 변압기 수요가 더 강력하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러한 시점에서 변압기 어떤 수요를 가져가게 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변압기 슈퍼사이클이 이 전력 관련주 슈퍼사이클과 함께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습니다. 아무래도 올해 전력의 초호황기가 이전의 초호황기에 비해서 더 길고 더 오래 갈 것이다 라는 전망이 있는데요.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도 증가할 것이고 노후화된 인프라 교체 사이클 그리고 특히나 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소 수요 급증 때문에 이 변압기도 전력도 더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 가운데 변압기의 산업 사이클, 그 호황기도 여름으로 잡고 있는데요. 그리고 또 이 변압기의 사이클을 살펴볼 때는 미국의 흐름과 완벽하게 좀 정방향한다라고 합니다. 그래서 미국에서 먼저 사이클이 시작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 한국 시장 안에서 변압기도 조금 더 집중해 보셔야 하는데요. 이 최근에 미국 시장 안에서 수입 단가가 상승했다라고 합니다. 2월 수입 단가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그리고 또 이렇게 상승하는 수요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시장 안에서도 변압기를 주목해야 한다라는 그 움직임, 시그널이 먼저 포착이 된 거죠. 그리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원달러 환율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미국향 수출주는 계속해서 더 힘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강력한 강세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사이클상으로 확인을 해봐도 지금의 전반적인 전력 수요량으로 확인을 해봐도 이제 변압기의 전성기는 더 강력하게 올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. 그렇다면 어떤 기업들을 체크해보면 좋을까요? 뭐 다른 전력 관련된 기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특히나 이 변압기 관련 종목들이 특히나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. 이 다른 송전 변압기 그리고 배전 변압기가 전력 관련주, 전선 관련주에 비해서 저평가된 상황이어서 이 시점 안에서 조금 더 관심을 담아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뭐 대표적인 변압기 관련주로는 대형주로 일진전기가 잡히고 있고요. 좀 크게 움직인 대원전선, 현대일렉트릭, 효선중공업, LS일렉트릭, 재룡전기가 있습니다. 이러한 기업들이 또 새로운 이슈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. 이 흐름과 함께 체크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 전력 쪽에 꽤나 잘 가고 있습니다. 계속해서 실적 부분은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어서 오늘도 움직이고 있는 기업 한 가지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반조미 소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기업인데 숲입니다. 오늘 시장에서 3% 이상 급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. 12만 1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, 이 기업은 이 사명이 변경이 됐습니다만은 입에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. 예, 저도 그냥 한글로 숲이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영어로 숲으로 해놔가지고 저 찾는데 좀 애를 먹었습니다만 일단 뭐 기업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은 아프리카 TV에서 상호가 좀 변경된 기업입니다. 근데 이게 뭐 기업에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. 그러니까 기업 가치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이제 사명을 변경했다.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되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네. 일단 지금 인터넷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기도 하는데 그 뭐 스트리머 하면은 더 잘 아실 겁니다. 그래서 결국 1인 방송 미디어 그 체계를 갖추고 그걸 통해서 매출이 좀 일어나는 구조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2분기에 대해서는 뭐 트위치 사용자 플랫폼 이전 효과 그리고 광고 매출 급증에 따라 뭐 실적에 대해서 전망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부는 좀 동의를 하지만은 이게 광고 매출 급증까지 이어질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. 그렇지만은 지금 뭐 태국의 현지 상위 스트리머 콘텐츠가 늘은 것으로 좀 알려졌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기대감은 남아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. 결국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되는 상황은 맞기는 하지만은 과연 이 그 트위치를 통해서 옮겨온 이러한 흐름들이 과연 얼마나 실적에 대해서 견인을 해줄지는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립니다. 동사의 경우에는 일단 지금 긍정적인 모멘텀은
계속 있습니다.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든 해외 쪽에 대해서 부각되는 모멘텀이든 다 있기는 한데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리스크도 지금 남아있거든요. 근데 이 상표권 침해에 대해서는 뭐 카카오 엔터 산하에 있는 매니지먼트 숲이 있습니다. 여기에서 상표권에 대해서 뭐 얘기가 나와주고 있기는 한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. 이 카카오가 계속 좀 소란스럽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이 숲을 통해서도 이렇게 뭐 상호에 대한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사회적으로 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분의 매니지먼트사에 투자를 한 것도 카카오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는 제발 카카오는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네. 일단 지금 숲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내용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보시는 것보다는 그 결국은 지금은 파리 올림픽 개최에 따른 수혜 받을 수 있는 기대감이 좀 상당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금 이 기업의 경우엔 주가 상승할 수 있는 그 흐름들을 좀 더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지금 원래는 이제 아프리카 TV 때였을 때도 올림픽 수혜주로서 많이 불렸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이번 파리 올림픽의 경우에는 뭐 국위 종목이 한 종목 빼고는 다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올림픽에 대해서 수혜가 기존부터 좀 붙었기 때문에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. 치킨보다 이게 더 잘 갈까요? 치킨이 더 날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쑥 만나보고 왔습니다. 좀 그리고 사실 이 기업은 좀 특징적인 게 기관의 수급이 계속 붙고 있다라는 점이 꽤나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. 7거래일 동안 하루 빼고 계속해서 매수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또 파리 올림픽 앞두고 있으니까 이러한 좀 계절적인 수혜주도 미리 봐두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 듭니다.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기업입니다. 오늘 시장에서 9% 넘게 상승세. 오늘 좀 특징 종목인 것 같은데 여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일단 뭐 이번에 이슈가 나왔죠. 그러니까 독일에 있는 글로벌 탑10 이제 백신 CMO 기업을 이제 인수를 하게 그렇죠. 되면서 여기에 좀 수혜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발표가 이제 17일 날 나왔던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독일의 제약 기업인 이제 클로케 그룹의 자회사입니다. 이 자회사인 IDT 바이오로지카의 경영권을 60%를 가지고 오는 게 이제 계약이 체결이 되면서 여기에 좀 오늘 거래량이 좀 많이 실리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문제는 이제 이 계약을 체결을 할 때 지금 기존 주식과 그리고 이제 유상증자를 통해서 지금 약 3,390억 가량이 지금 취득을 했습니다.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자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강화를 하게 되지만 이제 여전히 남아 있는 40% 물량은 이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이 독일의 클로케 그룹이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. 결국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백신에 대한 물량들을 확보할 수 있는 생산 기지를 이제 좀 더 확대를 하겠다라는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히나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뭐 물론 이제 주가 부분들은 상장률이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유보율이 상당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좀 주목을 못 받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이 계약을 진행하는 것도 사실은 그동안 쥐고 있던 현금 보따리를 풀었다라는 거는 이제 본격적인 투자를 좀 하려고 한다라는 모습이 좀 보인다라고 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. 특히 이제 즉각적인 두 배 수준의 매출 신장과 그리고 유럽 시장 공략을 좀 핵심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좀 거래량이 많이 몰리게 되면서 매물 출회를 좀 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다만 이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여러 가지를 도전을 하고 있는 것 중 한 가지가 일단 백신 기업 공정에서는 백신 공정에서는 그래도 AI를 최초로 도입한 기업이 바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많은 분들이 앞으로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목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주가를 좀 계속 향방을 올리기 위해서는 일단 뭐 2분기 실적이 1분기 실적보다 훨씬 더 좀 양호하다라는 지평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아직까지는 이 IDT의 부분들에서의 실적은 3분기 이래부터 본격적으로 좀 적용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조정세가 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오히려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후에 이제 한 6만 원선 도달까지 됐을 때는 한번 정도 매도를 하셔서 일단 손실폭을 좀 좁혀가는 방향이 좀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. 특히 이제 거래량 자체가 뭐 지난 250일 거래일 중에서는 지난 8월 이후의 거래세보다는 사실 이제 물량들이 많이 지금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. 오히려 저는 조금 SK 바이오사이언스 를 비롯해서 뭐 CMO 쪽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번에 FDA가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 관련된 규정을 이제 개정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 바이오시밀러 쪽 임상을 계속 도전을 하고 있었던 뭐 셀트리온 이런 기업들의 좀 매수가 다시 또 몰릴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뭐 가능하시다면은 뭐 좀 빠른 이탈을 좀 권고드리고 싶지만 일단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좀 당분간의 보합권 움직임들을 좀 유념하시면서 일단 차익 실현을 좀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게 필요한 관점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긍정적으로 보고
계시지는 않으시네요. SK 바이오 사이언스 주가 탄력을 좀 강하게 가지고 갈 만한 어떠한 좀 트리거 포인트가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될 거였습니다.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선 엔지니어링인데 오늘 이런 좀 정책 테마주 동해 관련주들은 급락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다시 올라가겠죠. 그 이러한 맞습니다. 기업들의 경우에는 위로 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변동성을 통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. 특히 이제 동사의 경우에는 개측장 비용 피팅 밸브 전문 업체이긴 한데 석유화학, 조선 해양, 방산 등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. 수소와 관련된 이슈도 굉장히 좀 많이 엮여져 있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SOFC에 대해서도 좀 주목을 받았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에너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계속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전선과 전력설비 쪽의 내용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뭐 태양광이든 여러 가지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같이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여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사에 좀 특이점이 있다면 2023년 그 사업보고서에 따르면은 KOC라고 해서 그 중동지역의 국영 석유기업이 있거든요. 여기에서 벤더 기업으로 좀 등록을 했던 이력이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엑슨모빌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품을 공급하기 위한 사전 벤더 등록 절차와 그 현재 에이전트 계약 등을 좀 진행 단계를 거치고 있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된다 하면은 수소와 관련된 연관점을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고 추후에는 시추와 관련된 이슈들도 복합적으로 좀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좀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지만 뭐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가가 이제 7,000원이었는데 그 아래로 좀 내려왔다 올라온 시점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단기간에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은 분위기가 그렇게 나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적은 비중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고 좀 길게 가져간다 싶 보면은 16,000원에서 17,000원까지는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지금까지 김덕호 대표 그리고 반조미 소장과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